하루 10분 나를 돌아보는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. 기도는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 깊숙이 자리한 두려움과 고통을 어루만져서 자신과 세상이 화해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간절하게 울리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에 환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귀한 발언으로 올리는 치유와 화해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. 고귀한 발언으로 올리는 치유와 화해의 기도문. 모든 중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수한 보따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보따들이 제 곁에 있다 해도 제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 저는 아직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. 비록 오늘은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큰 어려움이 없다 해도 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이 몸은 이 생에 잠시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인연과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지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? 오늘부터 저는 이 몸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나룻배로 여기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발언합니다. 몸과 마음, 정신, 어디에 함께 있든 우리의 모든 고통이 불성의 밝고 투명한 빛 속에 녹아들게 하소서. 전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모든 슬픔과 두려움,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성의 밝은 빛 속에 치유되게 하소서. 이번 생에서 얻었던 모든 기쁨과 지혜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슬픔과 두려움,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성의 밝은 빛 속에서 치유되게 하소서. 제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남들에게 해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저를 만날 때마다 좋은 이익 얻게 되소서.
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든 칭찬을 하든 그것이 곧 그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나를 비난하며 해치거나 모욕을 주더라도 그것이 악업이 되어 고통받지 않기 바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깨달음 얻으소서. 전 생애를 통해 나와 인연 지은 모든 존재들에게 부족했던 지난 날을 용서 바랍니다. 미안합니다. 용서하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나는 내가 겪어온 상처와 고통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안아줍니다. 나는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모든 대상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. 나는 고통을 목격한 나 자신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.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. 지금 무엇이 느껴지나요? 내면의 빛이 가득한 충만함이 느껴지시나요? 그 느낌,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해 보세요. 상처와 고통은 한 생각을 돌리면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.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가 온다면 원망하는 마음 대신 축복을 보내고 감사함을 보내보십시오. 어두운 마음은 어느새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. 나는 내가 겪어온 상처와 고통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안아줍니다. 나는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모든 대상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. 나는 고통을 목격한 나 자신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.
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매일 유나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기도와 함께 지구라는 별에 온 모든 여행자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의 기도 마치겠습니다.